안녕하세요. 파워존 유동체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어떻게 운동을 하면 현명하게 내 면역력을 떨기지 않으면서 자기의 체력 건강을 함께 유지,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저의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얼마 전에 그 스트롱 퍼스트 아티클에 나온 그 얘기에 너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고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티클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오히려 어떠한 자기 체력 수준을 과하게 올린다든지 혹은 어떤 무게를 과하게 올려서 기록을 향상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으로 제가 생각에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평상시의 환경이라면 과격하게 운동을 했을 때 약간 면역력이 떨어졌어도 안전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체력을 급격하게 올린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록 향상을 위해서 애쓰게 되면 내 몸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좋지 못한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을 올리거나 중량을 과하게 친다기보다는 지금은 자기가 미처 못했던 부분 혹은 그동안에 부족했지만 어떤 목표를 위해 달려가다가 미처 간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보충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파워존은 정부에서 내려주신 그 지침에 따라서 소독과 마스크 착용하면서 회원 간의 간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트벨을 과하게 이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윙을 10회 이상 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가급적이면 테크닉적인 부분에 더 포커스를 두고 그동안의 중량과 반복 횟수를 위해서 운동을 했다라고 하면 좀 더 그 부분을 내려놓고 좀 더 테크닉적으로 완성을 기하거나 특별한 테크닉을 위한 모빌리티와 스테빌리티 뭐 이런 유연성에 관련된 부분을 포커스를 두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GFM과 플렉스블 스틸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회원들의 움직임 패턴을 좀 더 복구하는 쪽으로 수업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분들은 그렇게 운동을 숨찰 정도로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 없으시고요. 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목적을 두고 다 설명을 해드리면서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GFM, 맨몸을 이용해서 운동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체육관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 대개 운동 도구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GFM 영상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께 면역력을 오히려 떨기지 않으면서 면역력에 도움이 되면서 뭐 심폐 그리고 내 몸의 가동성 안정성 또 근력 부분까지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동작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잘 보시고 이번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시작 자세는 스쿼트 자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 자세에서 내바디 기립 포지션 크롤링으로 가시고 팔다리를 하나씩 들면서 챌린지를 갖도록 합니다. 다음에
포지션으로 이동하시고 다시 스쿼트 자세로 오시고 다음에 크랩 꽃게 자세로 가신 다음에 테이블탑 혹은 한 다리 들면서 테이블탑 다시 스쿼트 이 과정을 반복하시면 되십니다. 설명 없이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동작을 보시면서 낮은 스피드로 정확한 동작을 연습하시고 동작이 습관이 되신다면 스피드를 올려서 심폐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낮은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방금 보여드린 이런 풀로 동작에 추가되는 동작을 앞으로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